자, 그래서 116 사태를 통해서 공간이 넓어지면서 삼김이 등장을 합니다. 이른바 80년 서울의 봄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정책 공간이 넓어지면은 학생들이 민주화 요구를 하고 시민들이 동참을 하고 노동자, 농민 각계각층의 대중조직화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때 또 신군부가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김재규와 함께 자리를 함께 했던 정성화 육군참모총장을 체포를 하고 누가? 보안사령관을 지냈던 전두환이가 노태우 육사 11기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12.12 사태를 일으킵니다. 정성화를 체포를 하죠. 이때 이미 실권을 장악합니다. 그런데도 이 어리석은 삼김은 자기들이 평화적인 절차를 밟아서 대통령이 될 거라고 아둔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신군부는 이미 총을 가지고 있는 군부가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80년, 여기도 보십시오. 80년 5월 16일, 15일, 이때는 서울역 광장에서 학생들이 대대적으로 모여서 민주화를 요구를 합니다. 그럴 때 학생들 중에서는 옹금파와 강경파가 갈립니다. 강경파는 고대 총학생회장 했던 신계륜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 옹금파는 서울대 총학생장을 했던 심재철 의원. 지금 심재철 의원의 입장이 먹힌 거예요. 우리가 계속 서울역에서 집회를 하고 광화문으로 진격하고 이러면은 전두환이의 계엄령 확대에 빌미를 준다. 우리가 해산하자. 이게 바로 서울역 회군입니다. 그때 만일 우리가 해산하지 않고 서울역에서 광화문으로 가서 연자농성을 하고 했으면은 광주에서 그렇게 고립적으로 학살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부산이고 서울이고 전국 도처에서 학생과 시민이 손잡고 전두환이 물러나라고 했으면은 그렇게 고립적인 학살을 당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심재철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 이후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감옥에 있는데 우리 안재구 선생님 아시죠? 같이 감옥 옆방에 있었대요. 어느 날 심재철이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김대중한테 돈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은 유학도 보내주고 뭐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합디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는데 어쨌든 심재철이의 김대중한테 돈 받았다는 이 사실 때문에 김대중이를 죽일 뻔했습니다. 그래서 동교동으로부터 배척받고 했죠. 그래서 동교동 찾아가서 국회의원 배지라도 하나 얻을까 했다가 내쫓기니까 상도동 간 겁니다. 그래서 신한국당에 참여를 해서 그 이후부터 국회의원을 오늘날까지 5선을 한 겁니다. 심재철이가 역사의 배반자죠. 반성하고 성찰하기는커녕 역사 대목마다 때마다 색깔론을 펴고 국회에서 저 뭐야 누드 이런 거 사진이나 보고 세월호 사건 났을 때는 수학여행 가서 저 교통사고 났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가슴에 대못을 박고 아주 못된 짓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전두환이가 결국은 5.17 확대 계엄을 하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다 서울역 회군 해산을 하고 그 다음날 확대 계엄을 해가지고 김대중, 김영삼, 김대중은 잡혀가고 김영삼은 상도동 가택연금되고 그렇게 했을 때 오직 광주의 학생과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이게 5.18 광주 민중항쟁입니다. 그것도 그렇게 질서 있게 그때 미국이 어떤 태도를 취했냐 이 말입니다. 그때 광주 민중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항공모함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전두환이가 공수부대를 광주에 투입할 때 공수부대를 광주에 투입을 하는데 미군 재가를 받지 않고서는 군부대를 이동할 수가 없어요. 작전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그거 다 묵인한 겁니다. 배후 조종한 거예요. 자, 그래서 80년 5월 30일
전두환이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 대사는 광주에서의 잔학행위는 한국 사회의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서 군부 세력을 고무하였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미국 카트 행정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월 31일 날 카트가 누굽니까? 인권을 부르짖은 사람입니다. 박정희 유신 독재가 인권을 유린한다 라고 지적을 한때 했습니다. 그랬던 카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80년 5월 31일 날 우리의 우방이나 무역 상대국이 단지 우리의 인권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과 단교할 수 없다. 광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인권 유린 정도가 아니죠. 이럴 때 미국이 인권 국가라면은 전두환 정부하고 선을 꺼야죠. 전혀 그럴 의사가 없었습니다. 카터. 미국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인권 이중자 때입니까? 8월 27일 날 위컴이라는 사람은 AP통신과의 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의 10월 사태 이후에 미국의 대한정책이 가장 성공한 일 중에 하나는 전두환 정권이 수립된 것이다. 우리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으며 우리의 보람도 크다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주한미군 사령관 위컴이 뒤를 봐줬기 때문에 전두환 정권이 등장했고 광주학서를 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충체육관에서 대통령으로까지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레이건이 불러다가 레이건 방문했을 때 건배하는 거 보십시오. 이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광주 학살의 장면입니다. 신군부들이 광주 항쟁, 계엄령 적각 해제하라, 전두환 물러가라고 외치는 이 광주 사람들, 학생 시민들 아주 질서정연하게 주먹밥을 날라주고 물을 떠다주고 그 며칠간 광주에 다른 나라 같으면은 이런 항쟁이나 이러가면 이 물건 가게 때려 부숴가지고 물건 훔쳐가고 이런 일도 벌어졌을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일제 역사적으로 항쟁이 있을 때마다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칼로 진압해서 이런 수백 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카트든 레이건이든 전두환을 고무 추동하고 치켜세우고 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 한국민들은 그 아름다울 믿자 나라 국자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정말 매우 매우 좀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죠.